테나시아 정태건 기자가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예. MBC 놀면 뭐하니가 신인 남성 보컬 그룹 MSG 워너비 최종 멤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 내내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최종 멤버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싹쓰리, 환불원정대 등 프로젝트 그룹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신인 그룹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그룹에 이어 또다시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SG 워너비 같은 남성 보컬 그룹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MSG 워너비 특집의 가장 큰 차별점은 멤버 선발 과정입니다. 싹쓰리와 환불원정대 멤버를 뽑을 땐 별다른 오디션 과정이 없었습니다. 반면 MSG 워너비는 목소리 하나로 평가하겠다는 신념 아래 블라인드 오디션부터 그룹 미션, 팀 미션까지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있죠. 이른바 반열에 올렸던 가수들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8명의 후보만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멤버들이 많은 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선발된 탑8은 오디션을 거치는 동안 시청자들에게 멋진 목소리로 기쁨과 감동을 안겼기 때문에 각자 응원하는 멤버를 뽑으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유닛으로 나눠 모두 뽑으면 된다며 탑8 모두에게 고른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벌써 개별 팬덤이 생긴 것은 MSG 워너비의 높은 인기를 입증하지만 선발 과정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이에 대한 우려는 과거 무한도전 식스맨 특집을 떠올리게 하죠. 당시 식스맨 특집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여섯 번째 멤버를 뽑아야 하는 에피소드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높은 기대에 힘입어 개그맨 김영철, 장동민, 방송인 전현무, 서장훈, 홍진경, 유병재, 배우 이서진, 주상욱, 가수 최시연 등 다양한 연예인이 식스맨에 도전했습니다.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 멤버들의 투표로 최종 선정된 식스맨은 결국 가수 광희가 되었고 무한도전에 정식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멤버가 확정되자 다른 후보들을 응원했던 시청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 때문에 광희는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차츰 무한도전에 녹아든 광희는 군 입대 전까지 자신의 매력을 톡톡히 보여줬지만 일부 시청자들에게 식스맨은 여전히 최악의 특집 중 하나로 회자됩니다. 무한도전은 식스맨 특집 외에도 중요한 선택을 멤버들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본 특집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 MSG 워너비도 전적으로 유아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후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자칫 멤버 결정과 동시에 불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에 MSG 워너비 최종 멤버를 놓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멤버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유야오는 탑8 전원을 향한 응원이 어느 때보다 큰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2의 식스맨 사태는 일어나지 않기를 한 명의 시청자로서 바라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